step by step. 하만이 고향이십니까? 하만에서 집이 있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마산에서 하고 집은 하만에서 생활을. 그럼 이제 지금 서울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월 2일 날 올라왔으니까 한 3주? 네. 3주 정도? 서울 생활 한 뭐 3주 정도 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똑같은 한국이라서 좀 어차피 같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한국이라고. 똑같은 한국이긴 하죠. 똑같은 한국인데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패션도 그렇고 서울 생활을 꽤 오래 한 느낌이 확 나요. 되게 세련되고 지금. 오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좋아요. 아, 네. 방송 촬영한다고 한 3일 전? 이틀 전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헤어스타일도 되게 멋있고. 조수 씨는 그러면 그 이 뭐 입학하기 전까지 서울에 와보신 적은 없어요? 학창시절 때 뭐 수학여행? 뭐 그런 거. 수학여행 와서 어디 갔는데요? 뭐 경복궁 막 그런 거. 아. 유산 빌딩. 야, 요즘에 63빌딩에 안 가죠. 야, 요즘에 63빌딩에 안 가죠. 아, 안 가요? 네, 요즘엔 차라리 뭐 롯데월드타워나 그런 데를 가지. 63빌딩. 아, 그렇구나. 아, 바뀌었구나 그래. 이게. 90년대. 아, 왜냐면 아, 얼마 전까지 63빌딩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월드타워가 그게 제일. 아, 그러네. 아니 혹시 뭐 서울에 와서 뭐 꼭 좀 하고 싶었다거나 뭐 좀 유명한데 막 이런데 좀 핫플레이스 막 이런데 좀 돌아다니면서 어디요? 저희가 방배역이라는 여기 있거든요. 네. 그 옆에 서초에 뭐 그 대법원도 있고 막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거기 법원 있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냥 재미 삼아서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서울대 입구역 아 저기 핫플레이스를 간다더니 법원을 왜 가요? 아니 법원을 왜 가? 거긴 아니고 거긴 핫플레이스 아니고 그 샤로스길이라고 있어요. 샤로스길이라고. 아 알아. 서울대 앞에 샤로스길 알아요. 거기 가보고. 아 괜찮아요. 공부벌. 그럼 앞으로 핫플레이스 어디 가볼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해봐요. 뭐 궁금한 데가 있으면.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홍대나 성수동 아니면 뭐 신촌 신촌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가보고 아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요즘 친구들이 아는 장소인데 알고 계신지 연트럴파크라고 들어봤어요? 현트럴파크? 연트럴파크. 연트럴파크? 뭘 것 같아요? 연트럴파크. 뭔가 약간 합성어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연이 무슨 일까요? 연? 아니 촌놈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 아 이거 잠깐. 아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갑자기 제가 거기 연남동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센트럴파크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연남동이구나. 아 근데 뭐 이제 서울 생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니까 천천히 가보시면 돼요. 예. 그래야죠 천천히.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 저기 혹시 서울에 와서 뭐 좀 뭐 서울 얘기를 계속 하게 되지만 가장 좀 뭐 놀랐던 거 좀 신기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놀랐던. 아. 오늘 뭐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배동에 걸어다니잖아요. 네. 길가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유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자동차 주차하는. 맞아. 좀 그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면 시골 같은 경우는 갓길에 주차하고 빼달라고 빼주고 하는데 여기는 돈 내고 그걸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유료 주차해야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돈 내고 주차해? 서울에서는 웬만한 데 그냥 잠깐 주차했다가는 큰일 나죠. 연락처 안 적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양해를 안 구하면. 네. 그게 좀 신기했어요. 언제까지 계시다가 오신 건데요? 이제 이틀 차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틀 됐는데. 너무 건물이 높은 게 많고 주변이 다 건물인 거예요. 영선 씨가 처음 와서 제일 놀란 건 뭡니까? 제일 놀랐던 거요? 저 지하철 노선표에 좀 놀랐어요. 아, 이게 처음 오면 진짜 좀 복잡하죠. 네. 네. 우리 서현 씨는 좀 와서 제일 놀란 건 뭐예요? 저요? 우리 둘. 아, 저희가 좀 오늘 또 놀라게 입고 있어서 그래요. 이상했다. 네, 평소 같지 않게 좀 우리가. 아니 그게 좀, 아니라 네. 연예인을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라. 인생 최초입니까? 인생 최초 연예인이에요? 저희 기억 속에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 또 뵙는 예, 연예인이라고 하니까 저희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언니가 또 인사를 그쪽만 하냐. 영선 씨가 또 좀 약간 예 네. 가이드를 좀 해주셨네요. 서울 오면은 꼭 하고 싶었던 게 좀 있었다 그래요. 이영자 맛집으로 추천된 곱창집 가보고 싶었어요. 이영자 씨가 간 그 곱창집 한번 가보리라. 네. 가봤어요? 네, 어제 가봤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역시 이영자 씨가 거짓말한 거 아니었어요? 네. 역시? 진짜 역시였어요. 두 분이 가서 드신 거예요? 네. 어땠어요?
아, 진짜 이게 딱 냄새를 한번 맡았거든요. 네. 약간 간장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어, 뭐지? 하고 딱 먹은 순간 겁이 탁 터지면서 네. 와, 이거는 환상. 네. 아, 두 분이 어저께 그래서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었어요. 정량 먹었어요. 2인분에 아 그렇지. 네. 볶음밥도 하나만 시켰어요. 하나만 아 이게 좀 다이어트 또 아. 네. 아니 그럼 다음 맛집 또 미리 또 정해놓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 또 가고 싶으신데? 오늘 잠시 갔다 왔어요. 그 어디? 웃음 크림빵이라고요? 어 그거 뭐예요? 웃음 크림빵 뭐예요? 단팥빵 아시죠? 알죠. 단팥빵인데 단팥은 없고 거기 안에 생크림만 완전 가득 채운 소금 크림빵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맛입니까? 뭐 그 딱 깨물면 크림이 팡 이러고 나와요. 크림이 이렇게 밀집되다가 이게 팡 하고 나오거든요. 야, 그게 입안에 이렇게 탁 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아, 그 순간 눈을 씹는 건가 내가 뭘 씹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예 맞아요 이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가져 먹는 거 괜찮아요. 가져 먹는 거 괜찮아요. 나 가져 먹는 거. 간헐적 다이어트. 나 깜짝 놀랐네. 어, 간헐적 다이어트라고요? 와, 근데 이게 소금 크림빵이 제일 맛있다고요? 어, 근데 짜는 거 아니에요? 짤 줄 알았는데 안 짜고 그 약간 달달한데 많이 달지 않아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거 제가 어떻게? 다음에 아, 잠깐만 어떻게? 또 생각나요? 아, 이게 약간 달다 싶을 때 짠맛이 한번 길어 건드려줘요. 길어 건드려줘요. 그거 말고 커피 그 솔트 카라멜이라고? 네. 카라멜인데 짠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커피. 네. 짠데? 달아.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근데 또 마시면 짜. 계속 맛있어. 맞아요. 아, 저기. 맞아요. 아, 저기. 세 분 무슨 저기 친한 선후배가 맞을 동아리 맞을 동아리 아그 느낌 맞아요? 네, 그 느낌 맞아요.